그냥 쭉 직진만 하셨더라고요. 그런 줄은 몰라. 한 번쯤은 그래도 틀었겠지. 약간 한 번쯤은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했겠지 했는데. 그럴 걸 그랬어. 너무 근데 진짜 너무 직진만 하셔가지고. 너는 아주. 나는 뭐. 재밌더라. 직진. 오빠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. 그렇지. 오빠가. 아, 근데 뭐, 그게 뭐가 중요해. 어. 그렇죠. 역시 여전하네요, 강은숙 씨. 그래서 비교적 조금 나는 민망했던 것 같아. 아, 방송 보면? 어. 그러니까 잘했어야지. 왜? 자꾸 그래가지고. 참. 아니, 난 보면서 되게 민망하더라고. 이 둘은 2020년도가 정말 특별한 해. 그러니까요. 이겠어요. 아니, 막. 그날 특히 진짜 민망했어, 나는. 언제? 그... 서로 다른 사람이랑 비공식 데이트하러 나갔는데 어. 그 태도가 너무 달라서 아, 근데 그거는 좀... 나 고기 맛이 안 느껴져. 몇 시지? 아니, 지금 10시야? 가야지. 너 얼굴 너무 빨개졌어. 뭐 어쨌든 둘 다 다르긴 한데 조금 또 다르네. 다른 의미였어. 아. 어제 강렬이 그거 보고 나서 기분 안 떠져가지고 올린 거. 되게 오빠한테 민망했고 그래서 짝대기라도 밑으로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기억나? 어 기억나. TV 바로 껐지. TV 껐? 아 그래? 아 야 그만 보자 이러고 바로 아니 그날 TV 끄고 나왔어. 아니 그날 친구들이랑 같이 보다 아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분명 나한테 톡을 했잖아. 그냥 그러다가 보통은 방송 끝나고 나한테 뭐 몇 마디라도 더 하는데 그날은 그냥 아예 아 그렇진 않았어. 아 그것 때문은 아니야. 또 뭐 그거 설마 그것 때문에 지죽은 듯이 조용했어서 나도 그냥 말을 못 약간 그런 걸 보고 이제 그런 거지. 그 뭐라 그러지? 무슨 뭐 도둑이 재발절인 어 그치 그런 느낌인 거지. 아 다음에 뭐 아 그리고 너가 난 이거 방송 보면서 한 게 너가 이제 나랑 없는 아니 나랑 같이 있지 않는 공간에서 이제 너가 얘기를 할 막 나에 대한 얘기나 뭐 이런 거 할 때 되게 좋아하더라고. 아 내가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. 심쿵했겠다. 심쿵했겠네.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막 그냥 지금 당장 마음이 그냥 끌리는 거. 아 그분인 거야. 하루 종일 다 아니야. 달라. 아주 달라. 느낌이 달라. 아 그래.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. 와 멋있다. 자식이 아주. 내 앞에 와서 막 데이트 나와서는 별로 그렇게 막 티를 안 내는 것 같았어. 라는 생각이 들었어. 그치, 티를 좀 못 냈지. 그 뭐지? 선착순 데이트 할 때도 그 내가 주고 갔잖아. 근데 너가 이제 그거 보고 나서 되게 좋아했지. 좋아했잖아. 아, 나는 몰랐지, 그런 거. 티 묻는 거. 뭐 얼마나 좋았을까, 그런 거 보면서. 그러니까. 확인 받는 건데. 그런 거 몰랐어. 근데 그거 보고 좀 이제 아 얘가 날 좋아했구나 이러고 그때 그걸 알았으면은 이거 근데 약간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야. 나 되게 안 웃으려고 노력을 했어. 그냥 되게 코 봤어요? 봤어요. 너무 찡으로 웃음이 나오니까 민망한 거야 이게.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서 에이 좋아 나도 놀랬던 게 너무 내 표정이 너무 무슨 투명해가지고 너무 뭐 하루 종일 웃고 있어. 그래서 화난 날 빠진 날 특별한 행복.